네, 통행료가 무료였던 지난 연휴, 고속도로 통행량이 역대 2위까지 기록했는데요. 문제는 지나간 자리입니다. 쓰레기로 몸살을 앓는 연휴 끝 고속도로를 윤혜림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남해고속도로 장윤하들목 부근입니다. 갓길에는 쓰레기가 든 비닐봉지가 던져져 있습니다. 스티로폼도 굴러다니고 재떨이를 한 번에 버린 듯 담배꽁초 수십 개가 뭉쳐 있습니다. 인근의 또 다른 고속도로. 갓길에는 언제 버린지 모를 각종 쓰레기와 사고 잔해물들이 나뒹굽니다. 졸음 쉼터입니다. 얼핏 보면 깨끗해 보이지만 곳곳에는 각종 쓰레기들이 뒹굴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버리지 말라는 경고문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쓰레기를 모아둔 곳에는 지난 사흘 연휴의 흔적이 고스란히 보입니다. 제가 지금 밟고 있는 이 쓰레기가 이번 사흘 연휴 기간 한국도로공사 창원 지역 내에서만 발생한 쓰레기입니다. 이불 등 살림살이에서부터 돗자리와 공사하다 남은 장판까지 보입니다. 생활 쓰레기는 기본입니다. 고속도로에 흘려서 긴급 수거한 퇴비까지 종류도 다양합니다. 한국도로공사 창원지사에서 수거한 양만 5톤. 평소 금토일 발생량에 비해서는 두 배가 넘는 양입니다. 부산 경남본부 전체에서는 15.7톤이나 수거했습니다. 동구민의 프리임을 원해서 저희 직원들이 직접 손으로 또 줍고 또 청소차로 청소를 하지만 다할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사흘 연휴 내내 청소에 나섰지만 버리는 사람 따로 있고 치우는 사람 따로인 몰상식한 현실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KNN 윤혜림입니다.